자,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사장님들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수현대학 사장님께서는 우리 명품 또 분갈이 흙을 협찬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명품 분갈이 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뭐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열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아 진짜 수현대 사장님의 흙은 진짜 써본 사람은 계속 쓰지 안 써본 사람은 모르지. 자 볼까요? 뭐 녹소토 에스라이트, 요거는 소림 난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곡토고요. 그다음에 산야초가 두 개가 들어가요. 로얄 산야초가, 자 요런 좀 색이 있는 산야초가 들어가고, 이 산야초는 뭐 제올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대서 요 산야초로 또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요게 화산석. 그다음에 훈탄, 상토는 참 정말 소리 들어가요. 그다음에 폴라이트, 그다음에 마사토가 들어가고요. 요건 소림 마사토. 요건 뭐죠? 조그만 소림 마사토? 미림 마사토도 들어가요. 미림 마사토도 들어가. 벌써 몇 가지? 지금 10가지가 넘죠? 벌써 12가지가 들어갔죠? 근데 이것만 들어가냐? 아니에요. 온 상태로 바꿔주는 이런 애가 들어가서, 얘가 뭐냐면, 우리, 일본 가면은 온천 가지. 네. 온천 가면은 그 뭐가, 무슨 물이 있지? 거기. 유황. 이게 유황이야. 아, 산성화된 흙을 알카리로 바꿔주는 유황 성분이 들어가는 알갱이래요. 요것도 들어가요? 어, 전에는 이거 없었는데? 이거 들어갔어. 그런데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한 자루, 그러니까 마사 20kg 비비면은 저기 한 포대씩 다 들어가. 오, 그래요?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미량으로 조금만 넣으니까 유황 성분 요것도 들어가고요. 선사님 요거는 흙에 넣는 살충제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들어갑니다. 요것도 들어가고 우리 저거 들어가잖아. 냄새 나는 거. 그 목초액. 목초액도 그 흙 섞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목초액은 마늘이었지. 그러면 벌써 뭐 15가지인가? 몇 가지야? 목초일까지 하면은 15종류의 이제 흙이 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을 정말 써보신 분들은 다른 흙을 못 쓰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고급 뭐 창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시면 좋아요. 정말 비싼 흙인데 그래도 저렴하게 파시는 흙이에요. 근데 요 흙을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협찬을 해주실 거예요. 자, 요게 사장님이 섞으신 흙이에요. 거의 상토는 정말 미량이 들어가서 상토는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 요거를 보여줘. 자,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이거 특히 우리 창 심으실 때는 이거 그대로 심으시면 좋죠. 창 심으실 때는 이거 그대로 심으시면 정말 좋아요.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들. 뭐 겁이나 번식하고 싶고 키우고 싶은 애들은 저기 뭐 우리가 주는 그 군뱅이 토 있잖아. 그거하고 그것도 좋죠. 자, 이 정말 고급 흙을 저희가 이제 사장님 협찬해 주신 다섯 분께 드릴 건데, 자, 5kg 흙과 그다음에 이 흙만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복토되는 마사 그리고 밑에 까는 중립 마사,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분에게 우리 수현대로 사장님 또 이게 선물로 1년 동안 또 감사하다고 해서 다섯 분께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가지 않고 수현대로 사장님이 이제 당첨되시는 분께 직접 배송까지 이제 해드릴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 수현대학에서 요거 5kg짜리는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사토까지 다 포함해서 1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택배비는 따로예요. 여기 판매할 시기는 요거를 주든지 요거를 주면 하나만 줘. 아, 요거 10kg를 사면 두 개가 줘. 아, 무슨 말인가요? 5kg에서는 복토용 마사를 하나 하든지 까는 마사를 하든지 하나씩만 드신대요. 그래서 요거 12,000원이고 택배비는 까지 하면 12월까지만 16,000원에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kg인데 엄청 무거워요. 이건 제가 들기도 힘든데 요 10kg는 3만원이에요. 택배비까지 해서 3만원.
햇빛까지 3만원에서 네, 그 대신 10kg 할 때는 요 까는 마사와 복토 마사까지 다 포함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로 구매하실 분은 참조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니지 우리 상골다육이 사장님 또 1년 동안 감사 땡큐 무료나눔. 자, 상골다육이 사장님께서는 우리 꽃피는 염자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하다고 우리 구독자님께 무료나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피는 염자들은 사이즈도 크죠. 근데 저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식물만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꽃대들이 다 올라왔어요. 만약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꽃대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얘네들이 이 꽃머리가 올라오고부터 꽃이 활짝 피기가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댓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댓글 키워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 댓글 키워드가 저 원하는 댓글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추첨이 돼도 댓글 추첨 당첨이 안 됩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 키워드 그대로 써주세요. 자, 댓글 키워드는요, 받고 싶은 상품을 써주시면 돼요. 산골 다육이 꽃핀 염자를 받고 싶으시면 산골 다육이 꽃핀 염자, 아니면 수연 다육의 명품 분갈이 흙을 받고 싶으시면 소연 다육 명품 분갈이 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댓글 키워드에 충족되지 않으시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받고 싶은 걸 쓰신 분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아니면 또 다 상품이 나간 경우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키워드는 상골다육이 꽃핀 염자 또는 수연다육의 명품 분갈이 흙,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화분 무료 나눔도 기대해 주세요.